자, 지금 제가 오른쪽은 T7, 그 다음에 왼쪽은 울트라를 신고 있습니다. 이쪽은 전형적인 푸마의 대표 MG 스터드이고, 이쪽은 내년 2월에 출시될 T7의 스터드예요. 자,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스터드 느낌이 어떠냐? 당연히 이쪽이 2mm가 짧기 때문에 아슬레타 쪽이 위로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지금 정확히 안 맞기 때문에 앞쪽이 앞으로 약간 들려 있는데, 요 들려 있는 거는 사이즈가 딱 맞는 상태였으면 어떨까 하는, 발가락이 눌러지질 않기 때문에 그치 지금 그런 느낌. 옆에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옆에서 비교해 봤을 때 역시 느낌이 울트라랑, 그 다음 앞으로 압축을 짚었을 때 울트라랑 그 다음에 이 T6, 7 사이의 스터드 높이 차 또 똑같이 느껴집니다. 옆에서 했을 때도. 그러니까 2mm랑 그 다음에 8mm 스터드의 차이는 확연히 존재한다. 스터드 차의 높이가. 그 다음에 뒤축의 지금 느낌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 제품 지금 아슬레타랑 이 푸마 계열의 울트라 이 제품과 차이는 지금 뒤축인 경우에 울트라는 굉장히 직접적인 그라운드 컨택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떠면 그냥 딱 달라붙는 정도로. 왜냐하면 플레이트가, 발바닥과 플레이트 그 다음에 스터드 사이의 개입도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직접적인 느낌이 드는 반면 T7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아치 서포트가 있고 스터드 높이 차여서 뒤축이 울트라보다는 약간 더 높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실제로 더 높다 보면. 이런 차이가 확연히 존재한다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쪽이 실전에서 더 그 이 스터드에 대한 이점이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역시 이제 그라운드 상황 이 결정을 하는 문제. 단순히 스터드가 길다 짧다의 문제가 아니라 스터드 10mm를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냐, 스터드 8mm를 활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5mm 이하의 그 TF 스터드를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관건인데, 문제는 뭐 말씀드리지만 요 짧은 스터드를 맨 땅에서 사용할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멀티그라운드여서 그거를 가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운동장들이 대부분 그 아직도 여전히 맨 땅이고, 그 다음에 조기 축구회를 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 아직도 여전히 맨 땅. 그러니까 천연잔디는 아예 꿈을 꿀 수가 없고, 인조잔디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지만 인조잔디를 사용할 수 있는 구장 환경이 그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맨땅 아니면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터드. 그리고 스터드가 내마모성을 갖추고 있고 길이가 FD처럼 너무 높지 않아서 부담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 어느 쪽이 유리하느냐, 결국 이제 그 문제죠. 그 문제인데, 기존에 뭐 이 푸마 MG는 어쨌든 8mm 스터드로 작기 때문에 마모성 차원에서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맨땅 구장에 들어가서 90분 경기를 풀타임으로 진짜 제대로 뛴다 그러면 스터드가 한 10경기 15경기 내에서 50%가 달아버리면 사실 그립이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이 스터 8mm에서 3mm 이하로 줄어든다 그러면. 그러나 이 제품인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다만 그것도 모래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그 스터드의 길이에 연년에 하기 전에 우선 고려해야 되는 거는 결국 어떤 쪽에 라스트, 어퍼 이런 것들이 잘 맞느냐 하는. 제 경우에 이 울트라는 뭐 퓨처보다 훨씬 잘 맞는 형태에 속해요. 핏상으로는. 그러니까 100% 만족할 수 있는 신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인조구장에서 비가 오거나 할 때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이 제품도 괜찮은데, 이제 그런 제품의 기본 특성에서 천연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이 T7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쪽이 더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지, 애용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관심사고, 그에 따라서 보통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 신발들이 각각 어떤 지금
착화의 특징이 있는지는 착화성에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두 개를 비교를 했고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 스터드와 이 아스레타 제품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